오늘은 사동에 있는 저렴한 투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7,000만원이라는 전세 금액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집이었는데요. 이런 집을 구하시는 분은 꼼꼼하게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구경해 보겠습니다. 중문은 없는 투룸이었고요. 옛날 다가구 건물을 세대를 분할해서 요 세대만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집입니다. 안방은 꽤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고요. 도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. 안방 뒤쪽으로는 주방용 거실이 있습니다. 싱크대도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주방 옆으로 큼직한 환기창도 있어서 환기도 잘 될 것 같습니다. 주방 뒤쪽에는 발코니가 있습니다. 세탁실로 쓰기에 아주 큼직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좋았고요. 채광도 아주 좋았습니다. 다음은 뒤쪽으로 돌아서 작은 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. 작은 방도 적당한 사이즈로 잘 만들어져 있네요. 샤시도 수리되어 있고 도배도 깔끔해서 정말 손볼 곳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바로 옆으로 욕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. 욕실 크기 아주 좋았습니다. 리모델링을 하면 좀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대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사동에 위치한 투룸 빌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7,000만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매매를 하는 집이었습니다. 이 집을 구경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